이제 틱톡의 장점 잼민이들이 많다. 단점 잼민이들이 많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잼이라고요. 예. 아, 누누이 말하잖아. 잼민이 혐오 표현이라 하는 늘트 중학생 되면 잼민이 욕한다니까. 잼민이 혐오 표현이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어휴 잼민이 새끼. 틱톡을 끊어야겠어. 그 잼민이랑 박사하기 딱했어 이러다가. 틱톡을 끊어야 돼. 틱톡을. 그들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 젊게 살려면 틱톡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젊게 산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 틱톡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야, 틱톡에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막 이제 당신이 틱톡을 해야 되는 이유. 근데 진짜 해야 될 이유는 진짜 많아요. 당신이 틱톡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틱톡만큼 자기 표현이 쉬운 곳이 없어요. 맞잖아. 인스타그램이요? 이미 포화 시장이야. 너무 상업화되고 틱톡은 아직까지 블루오션. 틱톡 알고리즘이 신규 유저들도 잘 띄워줘요. 비교적으로 조금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어필하기 가장 수월하다 생각해. 운도 좋아야 되고 물론 전략적으로 해야 됐지만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트렌드 파악하기가 쉬워요. 뭐 챌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트렌드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약간 좀 퍼트를 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 이제 또 잼민이들이 많잖아. 잼민이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틱톡의 장점 잼민이들이 많다. 단점 잼민이들이 많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잼이라고요. 예. 우리 신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지 파악하기 정말 쉬워요. 정말 좋아요. 대신에 그들의 단점마저 너무 적나라하게 보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때리기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저작권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틱톡에 음원 광고를 맡기는 가수들이 진짜 많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음원이 틱톡 유행을 타면은 대박이 터지거든. 틱톡으로 홍보된 노래들 여러분들 몇 개 알잖아. 몰두에 딱 지나가지 지금 막 디즈니 막 틱톡에 희생당한 노동요 조회수 184만을. 틱톡이 음원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유튜버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시작해. 만약에 내가 우결을 한다 쳐 누구랑. 그럼 이제 둘이서 약간 노래 하나 이제 해놓고서는 둘이 약간 이제 막 이런 거 챌린지 해. 아, 그럼 이제 다른 틱톡커분들이 그걸 해주시지? 그럼 유행을 타지? 그러면 그 컨텐츠까지 홍보가 되는 거야. 희망사항 말하지 말라고요? 아치시고요. 하이! 아, 틱톡 장점 하나 더 있다. 편집이 쉬워요. 자체적 플랫폼 안에서 그 자리에서 끝내잖아. 유튜브 봐봐. 카메라 들고 아니 생방송 켜고 개똥꼬셔 존나 한 다음에 카메라로 찍은 영상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매달 2만원씩 내고 프리미엄 프로 깔아가지고 밤새 편집하고 썸네일도 따로 만들고. 스냅박스랑 틱톡은 그 안에서 다 꺼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심지어 유튜브는 자기 얼굴 보정도 못 넣잖아. 틱톡은 보정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편해. 자, 그럼 단점. 못하기가 심해요. 내가 느낀 바로는 첫 댓글 5개가 욕하는 댓글이지? 그러면 무조건 욕 달려. 흐름이 중요해. 틱톡이랑 바다를 항해하는 거야. 돛담배 딱 펴고서는 첫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래서 보통 영상 제작자가 제일 먼저 첫 댓글 다는 경우가 많아요. 흐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쓰나미 오면 좋대잖아. 생각해봐. 다 큰 성인인데 잼민이들 말 같지도 않은 억가에 그냥 어우 이러고 해명해봐. 나는 못해.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도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단점. 아까 이제 기본 이제 컴퓨터 편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틱톡 편집이 진짜 존나 답답해. 이거 내가 진짜 해보고 느낀 거야. 못해 먹겠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넘기면서 자르고 약간 다치기 이렇게 하잖아. 틱톡은 조그만 화면에 있는 거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노래 계속 들어봐야 돼. 착착착 이렇게 여기서 멈춰. 타이밍 맞춰도 멈추고 자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하고 싶어. 프리미어 프로 키고 싶어. 컴퓨터로 하면 5분 만에 끝나고 틱톡으로 20분 잡고 있으니까 진짜 빡치더라고. 씨발. 아, 세 번째 단점. 틱톡은 직접적인 돈이 안 됩니다. 수익화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 광고 붙잖아요. 페이스북도 영상 원래 자체 광고 붙거든요. 틱톡도 자체 라이브는 있는데 라이브에 후원 기능 없고요. 그 5초, 30초 되는 영상에 누가 광고를 붙이겠어. 그러니까 광고도 안 붙어. 요즘은 붙니? 아, 물어볼까 윤성한테? 잠깐만. 방송 중. 어허. 하여, 요즘 틱톡은 자체 광고 붙어 요즘? 이거 유튜브처럼? 있어 틱톡은 요즘? 늘어나고 있어. 아직 이제 많진 않지. 물건 팔 수 있게 바뀌거든. 아, 라이브하면 물건 팔 수 있는 거? 그 이제 막 유튜브처럼 그냥 시청만 해도 조회수 따라 돈 나오고 이런 건 없는 거지. 내후년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틱톡거 입장에서 생각하는 틱톡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말해줘. 장점. 오케이. 자, 들었죠 여러분들.
자체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틱톡에서 유명 틱톡커들이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특히 의류 쪽 많이 하거든요. 생방송 하면서 아 이거 어때요? 이거 사실래요? 이렇게 공부 같은 느낌을 진행하는 건 있어요.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말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게 살짝 아쉽지. 틱톡 할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보다 보면은 약간 틱톡 감성에 대한 그 역한 감정만 조금 가라앉히면 볼만 하거든요. 한 번씩 해보시고 특히나 내가 좀 셀럽의 꿈이 있다. 틱톡도 같이 시작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 나 오히려 추천함. 안에서 특별 건 없어요. 그냥 플랫폼을 확장할수록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다망하면? 다망은 뭐 재능이 없는 거지. 재능이 없거나 운이 나쁜 거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제가 틱톡을 반년간 눈팅해본 결과 나온 틱톡에 대한 장점과 단점입니다, 여러분들.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도 알아서 하죠. 유바. 하나!